되니까 네. 이게 네. 이게 처지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처지는 것도 어디가 처졌을까? 제가 봤을 때는 처진 거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처진. 그걸 한번 들고 한번 볼까요? 짚어보세요. 여기 처지고 있잖아요. 여기 잡아 끌어올렸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또 딴 거는 이마. 본인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귀여워. 여기. 지금 윤상선 씨는 운동 열심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몸 상태도 좋으신 것 같은데 오히려 얼굴 살에 지방이 별로 없어요, 얼굴에. 이마는 좀 주름이 좀 많으세요. 그리고 이마는 이거보다 주름을 조금 줄일 수는 있는데 이게 보톡스를 맞아서 약간 완화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을 뜰 때 사람이 눈꺼풀로만 뜨는 게 아니고 이마로도 눈을 뜨거든요. 예, 그렇죠. 이렇게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이마로도 눈을 같이 뜨죠. 근데 이 기능이 좀 약해져요. 여기도 보톡스를 같이 해서 여기 주름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웃는 게 좀 덜 웃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람이 웃을 때 여기 주름이 생기는 걸 보고 이렇게 아, 이 사람이 웃는구나 느끼잖아요. 근데 보톡스를 맞고 나면 이렇게 팽팽하게 펴져요. 지금 신경 쓰고 계신 눈가 주름, 콧등 주름은 그냥 두시는 게 더 일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좋으실 것 같고 이마주름 정도는 살짝 보톡스를 통해서 완화를 시키고요. 처졌다고 느껴지는 거는 사실 처진 것보다는 살짝 꺼진 지방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필러를 약간 맞는 것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주름이나 잡티를 커버하려고 진한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동안 메이크업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도 조금 맑게 표현하고 그리고 브루셔도 진하게 하시는 것보다 약간 크림 타입으로 촉촉하게 연출하시고 립도 약간 무채색으로 바뀌니까 그런 것도 좀 화사하게 연출을 하셔야지 중년 여성의 그 동안 메이크업의 포인트입니다. 물 한번 드시고 한번 싸고 서보세요. 지금 눈가에 있는 주름은 환해서 생긴 주름이 아니에요. 웃어서 생긴 웃음의 주름이라고요. 이런 주름을 억지로 보톡스나 아니면 수술로 주름을 없애게 된다면 표정이 조커라고 그러죠. 비웃는 웃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쁘게 웃으면서 생기는 주름은 그냥 간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쪽 볼륨을 잘 사수하시기 위해서는 기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신데 그 부분의 첫 번째 관리가 바로 저녁에 샴푸를 깨끗하게 잘 하시고 두피를 잘 건조시킨 후에 주무시는 거거든요. 아침에 머리를 한 번 더 물로 헹구셔도 괜찮으시니까 저녁에 꼭 샴푸를 하셔야 한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볼륨 살리는 거 아시죠? 그것만 몇 개만 말아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앞쪽은 앞머리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하나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탑 부분은 뒤쪽으로 조금 더 작은 걸로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말아주시고 이렇게 몇 개만 손질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 부분의 볼륨이 사시면서 스타일을 쉽게 만지실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는 펄 느낌이 길어간 이런 제품의 베이스를 좀 사용을 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꺼져 있는 이 부분에 약간 펄 제품의 제품이랑 이 밑에 눈썹 산 이 밑에를 좀 메꿔서 예, 눈썹 꼬리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제품을 사용하실 때도 보통 저희 뭐 T존, 하이라이트 존 이런 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존은 이마, 그다음에 이걸 T존이라고 해요. 이마 라인하고 코 라인, 그다음에 눈 밑에, 그다음에 이 눈썹 뼈 밑에, 그다음에 여기 광대 밑에, 여기가 이제 골이 잡힌 부분, 그다음에 턱 아래. 이렇게 이제는 하이라이트 존이에요. 여기만 조금 밝게 연출이 돼도 얼굴형의 윤곽이 되게 이쁘게 잡힐 수가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민인 뱃살 빼는 거 크게 두 가지를 바꾸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드시는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려 드시는 거. 두 번째, 지금 하는 걷기를 달리기로 바꾸는 거. 걷는 거는 건강상에 도움되지만 몸을 바꿔주지는 못하거든요. 몸을 바꿀 수 있는 운동이 되려면은
몸이 좀 힘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을 해야 되죠. 네, 근력 운동도 아주 좋고 네.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 숨을 차야 됩니다. 맞아, 맞아. 그리고 땀이 나야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빨리 걷기. 빨리 걷기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걷기는 한 2시간 하더라도 땀도 안 나고 숨도 안 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하루에 걷기를 한두 시간 할 정도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20분으로 압축을 해서 뛰어? 20분 동안 달려보세요. 그 나이 드신 월러 코미디언 하셨던 분이 네. 말씀을 한번 한 게 생각났는데 집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을 턱 열고 들어가는데 아내가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면 네. 문을 다시 닫아? 다시 닫고 돌아서 나간다. 너무 슬퍼.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여보가 그러니까, 그거구나. 그러니까 딱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궁금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글쎄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저나 뭐 김용 씨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혀 몰라요. 나이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성적 기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잘해주고 싶지만 네. 마음은 동하지만 몸이 안 따라줘서 안 되는데 그게 정말로 남자 입장에서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정말 창피한 일이 될 수 있어요.